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네, 권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악의 마음을 읽으러 교수님과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었을 때 요즘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그 범죄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도 그게 범죄로 정의가 되고 있나요? 요즘 안 되고 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적 정의는 아니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심리학 용어도 아니에요. 가스 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제 이 남편이 자기 처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스등을 이제 줄여놔요, 어둡게.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아, 왜 이렇게 집이 어둡지? 그러면 야, 조금 더 어둡지 않은데 왜 자꾸 어둡다 그래? 하면서 자기가 아내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내가 어둡지 않은데 자꾸 전 사람이 어둡지 않다라고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서 자기가 자책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은 그 대상자가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미안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그래서 가스라이팅. 그러면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그 당사자가 그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차단을 해요. 그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 내가 자꾸 행동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런 과정이 왜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걔 만나지 마. 너를 잘못되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의 친밀한 관계들을 다 끊어서 나의 말만 듣게 만드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얘기하셨을 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거나 막아야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그거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 또한 그 가해자가 학습을 하고 그렇죠. 발전을 해가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대방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요. 얘가 지금 뭐 나의 통제를 지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러면 방법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피해자의 어떤 그 감정이나 감성을 건드려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의존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이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도 이 사람 옆에 있어줘야 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나를 매일 이렇게 그 공격하는 이 남편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조금 결이 달라서 아,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거야.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두렵다 보니까 자꾸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경향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아,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기를 그 가스라이팅이나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어를 정의하자면 교만함, 교활함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교묘하고 교활하고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도 보면 굉장히 지능이 높은 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IQ가 높거든요. 130이 넘었거든요. 뭐 유영철을 제가 뭐 머리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능이 높은데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지능이 높은데 사회성이 없어. 오, 닭살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연구에 보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모아놓고 일반인들하고 차이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팍 이렇게 막 피가 치고 막 이런 장면을 보여줬더니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에 반응을 하거든요. 반짝반짝. 근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장면을 보여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 자체에 공감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공감 능력이 없을 뿐이지
고통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공격하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다면 공격을 안 하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잔혹하다는 거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감정을 내가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부의 어떤 뭐 학자들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조차 고통스러운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만나보니까 범죄자들은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건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법률적으로 범죄다라고 지정돼 있지 않는데, 그럼 그런 요즘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데이트 폭력이나 그런 가스라이팅. 그럼 이런 것들은 법적인 거에 대한 도움을 지금은 아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 형법상의 범죄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 형법상으로. 왜냐면 뭐 폭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만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이 그 스토킹 범죄는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고 이제 그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그냥 그 이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됐어요. 불안감 조성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경범죄 처벌이면 뭐 같은 10만 원 미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이 벌어져야만 처벌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만든 것이 스토킹 처벌법. 이제는 위화감, 공포감 이런 것들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스토킹 범죄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우리 가스라이팅하고는 다르지만, 스토킹 범죄가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서 아예 그냥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냥 한번 만나줘 뭐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처벌할 뭐 그것까지는 뭐 있겠어 뭐 이런 관념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당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끝없이 막 해결을 해달라고 막 그 뭐 막 문자 메일 막 폭탄처럼 보내고, 현장에 있을 때도 그 경찰청 사이트에다 막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이제 엉뚱한 내용들을 막 적어가지고 막 200페이지씩 막 첨부파일을 놓아주고 굉장히 힘들죠. 약간 이제 뭐 좀 망상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 당사자로서는 사실 그 굉장히 절박하긴 하지만 사건화 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설득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어서. 만약에 그런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보나요? 알아보지. 그럼 그 두 부류가 만나면 부류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려고 하나요? 아니면 같이 융화되려고 하나요? 융화 싸움이 아니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죠. 내가 쟤보단 나. 그래서 유영철, 정남규가 사건이 같이 일어났을 때, 정남규 사건을 유영철이 이거 자기가 했다라고 막 주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자들은 내가 쟤보다는 조금 한 수 위야.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월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차이죠. 사이코패스적인 아니면 그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고 계속 일어나지 뭐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후천적인 상황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발굴해내서 길러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이 사회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쇄 살인범이나 연쇄의 그런 사건들을 좀 줄이려면 저희나 그 사회가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나요? 어떤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고립이거든요. 내가 이 사회와 어떤 유대관계가 단절됐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 그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남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같이 살지만 그냥 해체된 가족이에요. 정의가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고립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약간의 성격장애와도 좀 연관성이 있긴 한데,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만성적인 공허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 유영철이가 한 얘기 중에
나는 정말 외로워서 시체라도 내 옆에 누워 있었으면 좋을 만큼 내가 고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공허감이나 고독감을 비정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 구성원들하고 맺어야 되는 기본적인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범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능성들이 조금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고립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자들이 사회로부터 자꾸 점차 고립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연쇄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은 애초에 본질이 내 감정,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연쇄살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연쇄살인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성적 연쇄살인,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만 표출하는 연쇄살인,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본질은 굉장히 과학적인 자기 감정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아주 그 공격행위가 많아요. 시신 훼손도 잔혹해지고, 불필요한 공격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압을 하기 위한 공격보다는 훨씬 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아, 이게 우발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계획 범죄들은 그렇죠. 좀 공격적인 성향들이 더 많다는 거죠. 굉장히 높죠. 오버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공격할 때 뭐 제압이나 이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라면 굳이 많은 공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30회, 40회 막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사실은 그러고 나서 현장 검증을 할 때는 체포되어 가지고 너 몇 번 피해자를 공격해서 몇 번 찔렀어 물어보면 한 서너 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 이 가해자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뭐 별거 아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뭐 전화를 걸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 면담을 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시잖아요. 그랬었을 때 긍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것을 알아차려. 그래서 제가 이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곳에 가서 살인을 추억하는 거예요.